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을 소화하며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 1.3%대 올라주면서 2600선을 다시 탈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1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4원대로 하락하며 오늘 외국인 매수가 강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으로 상승 곡선 그렸고요. 오늘 2차전지 기술적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 상승 영향과 또 액면 분할 소식에 앱코프로 그룹주까지 좀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나오실 때 이렇게 네. 빨간 불기둥을 켜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사실 2차전지 쪽 오늘 좀 좋았으니까 네. 우리가 코스피도 2600선을 터치를 했고 넘어줬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지 네. 오늘 시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네.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오늘의 직구 종목, 히든 종목 중에서 이 현대건설이라든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가 이제 동국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금 5% 수익이면은 1루타, 그리고 10% 이상은 이제 2루타, 그리고 20% 이상은 3루타, 그리고 이제 20% 이상은 이제 제가 홈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동국홀딩스가 지금 루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홈런 종목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현대건설 기계도 여러분들께 이제 2024년도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유를 계속 하셔도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이런 못지않은 굉장히 유망 종목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코스피가 제가 장중에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이 있어요. 코스피가 한 1.3%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0.8% 정도 마감을 했고,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 증시예요. 중국 증시도 오늘 0.8% 상승해줬고, 끝난 가격이 2812포인트. 그러면은 지금 이 중국 증시도 중국 증시, 한국 증시 그동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그 두 국가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저는 계속해서 2월 달에 또 3월 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강세 테마는요, 2차 전지예요. 조영우 전문가의 노란톡방에서 정말 교육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매스컴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부분은 2월 증시는 2차 전지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흐름이 나온 거죠. 2차 전지 외에는 그렇게 두각을 보이는 섹터라든가 테마가 초전도체 말고는 없는데, 2차 전지, 초전도체 모두 최근에 조영호 전문가를 빼놓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그 섹터 테마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특성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면은 최근에 조영호 전문가는 신성델타테크 34%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파워로직스의 단기 트레이딩,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잡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직구 종목에서 이제 동국홀딩스 말씀드렸어요. 방송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코스피 보면요,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에 오로지. 얼마냐면은 지금 얼마 이 코스피가 뭐 이런 거 모양 어때요? 이런 거 모양 어때요? 그리고 뭐 이거 이평선 어때요? 이평선은 하나 딱 말씀드리자면은 자, 오이평선 타고 있죠? 그러면서 이평선이 정배열이네요. 자, 그럼 요 정도까지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뭐를 노려볼 수 있냐면은 추세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향이 위추세니까 이거는 상승 추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차트적으로는 딱 요 두 관점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2500이라는 데가 돌파가 됐다. 그래서 조영호 전문가를 지금 방송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2500이 뭐야 하실 텐데 우리 앵커님 2500이라는 포인트는 과거 40년간의 중요한 어떤 시세 변곡점을 만들어냈던 500포인트 단위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2500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최근까지 해서 모든 큰 폭에 우리가 향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그 시발점은 항상 이런 500단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2500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며칠 전에 돌파 흐름 나왔고 조정 나왔고 다시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엉덩이 매매 구간이다. 예. 우리가 수험생들 고3 때 또는 이제 수능 시험 만점자들 대상으로 네. 인터뷰를 하면은 네. 뭐 과외 받았어요, 어디 좋은 학원 갔어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런 거 없고 그냥 저는 묵직하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그 보통 몇 시간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세네 시간 막 나와요. 세 시간에 다섯 시간. 뭐 하버드 같은 데는 막 일곱 시간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한 번 공부할 때요? 예. 아, 힘들죠 사실. 그죠. 저도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필요한 게 뭐다? 공부할 때 그 바로 이 엉덩이 매매. 즉 한 번 내가 샀으면 이거를 충분한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상향시켜서 쭉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800포인트예요. 왜 800인지는 여러분들이 노란 색깔을 보시면은 딱 나오실 거고 이 라인이 800포인트인데 여기서 어제도 안 깼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밀어 올리고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역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엉덩이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 단기 기준으로 제가 기준 가격 잡아드린 가격이 2800포인트예요. 근데 역시 오늘 끝난 가격이 2800포인트가 상해를 했어요. 역시 필요한 거는 뭐다? 우리는 엉덩이 매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꼭 QR코드 여셔서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드리는 이 간결한 시장의 특성,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달은 2차 정지 중심으로 갈 것이다라고 조영호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정확하게 오늘 장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조영호 전문가님은 또 동국홀딩스를 주시면서 20% 넘는 큰 상승을 봤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매매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샵 008이 조영호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아까 짚어주셨던 그 1루 종목, 2루 종목, 3루 종목 있는데 네. 자 홈런 종목부터 해서 어떻게 수익을 보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을 잘 해주시면은 네. 물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내가 어떤 종목, 유망 종목을 해서 또 득템을 해서 그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을 전문가가 왜 추천을 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실 때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 얻는 것보다 바로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자, 2월 1일 날 수익 실현이 된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 그때 이제 그 전날 좀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 보시면은 동국홀딩스예요. 그러면 이 투자 포인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한 이틀 정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22.04%의 충분한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직도. 자,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새 PBR 굉장히 핫하죠. 네. 근데 그냥 PBR이 핫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저 PBR. 그렇죠. 저 PBR이 굉장히 핫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발굴한 종목이 요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트가 몇 년간 차트냐면은 40년간 차트입니다. 40년간. 1988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100원은 지금의 100원이 될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가치가 틀려요. 주식도 주식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에서 40년간 물론 여기까지의 시세 변동도 있었지만 다시 회귀를 해서 이 종목은 이 노란 색깔 박스 안에 가격이 다시 들어왔다. 그렇다고 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이익이 안 나는가? 아니면은 기업 규모가 줄었는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 아니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났는가? 뭐 등등 해서. 근데 요 부분을 감안을 해도 지나치다. 거기에 투자 포인트 봤더니 PBR이 얼마냐면은 0.22밖에 안 되더라. 지금 이만큼 올라왔을 때 PBR이 얼마냐면 0.31이에요. 아직도.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은 더 갈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죠. 있죠, 있죠. 아직도 0.31이니까. 뭐 어떤 종목은 0.31, 0.4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저 PBR이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테마성으로 도는데 이제 앞으로 이 PBR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함에 따라서 항상 기대감 장세에서는 많이 가요. 그러다가 좀 조정 받다가 다시 갈 때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돼요. 옥석 가리기. 그때는 PBR 말고 이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ESG죠. ESG. 배당 수익 3.88. 5% 이상이면 고배당이에요. 거기에 거의 준하는 굉장히 높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여기 위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다. 이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저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40년간의 어떤 이 차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윤곽을 잡았다. 그러면 아, 이 종목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거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PBR이니 뭐니 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봤더니 아, 이거 빅테마구나. 그럼 확신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은 타이밍을 봐야죠. 요거는 3번 과정인데 요때 이제 필요한 게 차트예요. 예.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내용으로 하는 거고 스토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단지 보조 도구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딱 봤더니 1번, 2번 과정에서 확신까지 하고 타이밍을 봤더니 아, 최근에 이상하리 많지 어떤 가격이 일정한 가격이 안 깨지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때 9,000 제가 드린 가격이 9,300원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급등은 나왔지만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1월 31일 날 현대건설기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직구 종목, 오늘의 직구 종목을 드린 종목인데 매수가 5만 천 원 밑에서 드렸고 바로 그 한 이틀 있다가 급등 나와주면서 15.10% 또 충분한 수익이 나와서 현재 2루에서 이제 3루 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뭐 전기차라든가 기타 뭐 광물이라든가 중국 관련돼서는 약간 우려도 있고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완전히 틀려지니까 특히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프라예요. 인프라.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 종목 맞나요? 네. 맞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시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셨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잡아야죠.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일 테마는 우리가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6개월, 1년 잡고 쭉 보유를 하시는 그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그죠? 1차 2차 뭐를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씩 1차 매집 구간, 2차 매집, 3차 매집 조금씩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치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는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더 가다가. 그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이 HD 현대건설기계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이 확신까지 시황적으로 이렇게 내가 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까지 딱 생기고 나서는 차트,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패턴을 딱 만들어요. 어떤 패턴을. 딱 봤더니 여기가 넥라인인데 이 종목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여기를 계속 눌렀는데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는 거구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HD 현대건설기계 시총 높아서 답답해요. 뭐해요? 이런 이 관점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종목 만약에 샀다, 매수했다. 그럼 내가 목표가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5만 얼마에 사고 6만 원에 이런 거는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담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흐름이 거대하게 나와요. 거대하게. 최소 여기입니다. 최소 8만 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수익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미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등 나와서 6.15% 좀 단타지만 그래서 1루탄은 쳤다. 엑스게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이런 종목 제가 준비를 했고 제 교육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의 직구 종목 말고도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많이 드립니다.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은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께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 17% 장중에 가주면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도 역시 단기 트레이딩 그날 또 좋은 수익이 났고요. 당일 수익으로 한미사이언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 그리고 빠르게 자금 회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조영호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5%에서 20% 넘는 수익률 어떻게 봤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조영호 전문가님과 같이 노란톡방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링크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주셔서 같이 수익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그러면 오늘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시황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2차전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해안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건 좀 궁금해요. 해안이라기보다도 네. 지금 시장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잘 이해하시면. 2차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이 2차전지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중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방송을 지금 잘 들으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목표가라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전략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테슬라부터 볼게요. 우선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테슬라 얼마에 끝났는지 이 부분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개파락도 나오고 했는데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약 2.23%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가격이 180달러예요. 180달러.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관점은 테슬라 기준으로 180달러는 이거는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테슬라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 종목이 바닥이 잡혔다고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오후장에서 조금 고점 대비해서 등락폭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남은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는 3월 초중순까지는 2차전지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슬라 이슈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요새 악재투성이에요. 지금 독일 기업이 테슬라 너무 가격 많이 올리고 깐깐하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구매 중단하겠다 이거 나오면서 급락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전기차를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5,500만 원 미만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제외예요. 제외. 네. 그리고 머스크 이사진과 불법 마약.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불법 마약 터졌었으면 이거는 직방이에요. 그렇죠? 큰일 나죠. 예.
큰일 나는 부분인데 다행히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보다는 좀 간대한 부분이 있죠. 다 아무튼 이 이슈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요새 이제 주가들이 많이 밀린 부분이고 그 와중에 어제 테슬라가 반등함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오늘 17.29% 장중에 그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들어올리는 힘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주가가 조용하다가 잠잠하다가 들어올렸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여기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추격 매수, 이거 추매라고 하죠.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매수가가 여기인데 이 정도 올라왔었을 때 내가 좀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략이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 잘 들어주시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쫙 뽑아왔어요. 리스트업을 다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률이 굉장하죠? 다들? 그렇죠? 그동안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동안 과대낙폭 종목들이에요. 뭐 2차전지가 지금 시향이 좋아요. 2차전지가 뭐가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업황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과대낙폭이었다. 과대낙폭. 자, 과대낙폭 뒤에 주가가 반등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기술. 기술적 반등? 그렇죠. 네.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네. 이 특성을, 시장의 특성, 이거를 우리가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이용하자.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가 있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아니면 지하철을 타도 지하철 네. 노선도라고 하는 맵이 있어요. 맵. 아예 생뚱맞게 지금 2차전지 얘기하다가 무슨 맵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쪽에서 여기 내려갈 때 최소한 우리가 방향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은 아래로 가는 건지 위로 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뭔지 동서남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지도죠. 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증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방향이란 거예요. 방향. 방향성. 과연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냐. 오늘 방송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주식은요, 여러분들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철학을. 생각하는 로댕.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조영우 전문가는 2차전지 또는 시장의 특성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증시를 공략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증시를 공략을 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좀 봐주세요. 자,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주정. 자, 앵커님. 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정 뭔가요? 주가 정률 비율인가요? 주가 상승 비율? 주가 정률 상승 비율. 네. 예, 아직 이제 며칠 이제 저랑 몇 번 방송 안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아셔야 돼요. 네. 자,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주가는 상승할 때 항상 정률적으로 상승하더라 해서 제가 만든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고유 명사입니다. 띄어쓰기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고유 대명사예요. 제가 만든 매매 기법. 그러면 주정이 10, 50, 90, 130. 여기는 뭐냐면은 만이 생략된 거예요. 만. 금액이란 소리예요. 10만 원. 그러면은 이 하방 쪽에서 여기가 10만 원입니다. 1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10만 원, 50만 원, 90만 원, 130만 원. 과연 이 라인에서는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10만 원. 이 종목은 에코프로는 물론 과거에 10만 원을 파도 타면서 넘나들기도 했지만 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애초에 시작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이게 얼마냐면은 10만 원인 거예요. 주가가 10만 원에서 지금 153만 9천 원까지 갈 때 이 10만 원을 10만 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거기가 얼마냐면은 지금 50만 원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까지가 나왔으면은 이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을 그동안 저와 같이 차분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은 구간이 설정이 돼요. 아, 이 에코프로는 지금 10, 50만 원, 그 다음에 내가 조심해야 될 가격이 90만 원이겠구나.
이런 이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딱 나옵니다. 그럼 90만 원에서 무슨 움직임이 나왔는지 볼게요. 90만 원.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가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 내가 여기서 추격 매수했는데 주가 밀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바보죠. 바보. 바보. 비율을 알고 있는데 뭐하러 해요? 그냥 놔두는 거지. 또는 손절을 해버리거나.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130만 원도. 정확히 물론 장중에 여기도 있지만 항상 주식은 뭐가 뭐 기준이냐면은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종가 기준. 꼬리는 뭐예요? 트릭. 속임수. 역시 130만 원에서 하락이 크게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볼게요. 맞죠? 130만 원. 그리고 역시 90만 원. 90만 원 지지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90만 원 확인을 하고 쭉 들어올리죠. 어디까지? 130만 원까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50만 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50만 원에서. 그리고 또 여기도. 그러면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평선이 뭐예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는 거. 뒤쫓아가는 거. 근데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겟 프라이스를? 또는 신규 엔트리 프라이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 우리의 매매는 선행성. 남들은 뭐? 후행성.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깊은 고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인데요. 2차 전지 아까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단기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 중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탄탄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그런 회사 중에서 우리가 과대 낙폭주를 찾으면 돼요. 과대 낙폭주. 그럼 고점 대비 고점 9만 3천 얼마에서 지금 가격 얼마예요? 3만 원. 마이너스 70% 났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0%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과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 70%예요. 이런 종목을 지금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그럼 아까 제가 윤곽이 나오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그렇죠? 그 타이밍을 봤더니 1357 구드라 1만 원에서 시작이 된 상승 파동이 5만 원에서 한번 멈추고 그리고 나서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7만 원에서 저항을 정확하게 봤죠.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가격이더라. 중요한 가격이더라. 근데 내가 이제 확신을 갖고 타이밍을 보려고 했더니 오늘 3만 원을 장중에 돌파를 해버렸네. 아, 그러면은 주정이 깨졌으니까 이 라인에서 돌파 흐름이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화학 혹시나 매수 단가가 높거나 뭐 아니면은 그러신 분들은 지금 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 아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그래서 이런 어떤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많으신 분들은 조영호 전문가가 2차 전지 내용이라든가 또 관련주들 그리고 차트 이런 부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세세적으로.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자료집 2종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2차 전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차 전지 자료집 만들어 놓은 자료집이 있어요. 그 자료집까지 오늘 특별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다. 이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코스모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방이라든가 조영호 전문가의 드리는 이 시장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성델타테크 34%의 최근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수익.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먹고 나온 거예요. 오늘 더 갔어요.
오늘 좀 많이 갔는데 사실 예. 근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다가 오늘도 상승했는데 딱 매도 타점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자, 네. 이 역시 신성델타테크도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신성델타테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영호 전문가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동국홀딩스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조영호 전문가가 올리는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기간이라든가. 자, 그리고 HLB 제약 역시 이 종목은 한 5일 정도 우리가 봤어요. 5일. 5거래일. 역시 좋죠.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우리가 5% 이상씩 5% 이상만 수익을 나도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가요? 비중을 많이 싣잖아요. 비중을. 이 테마주가 아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에서 이렇게 20%, 30%, 16%씩 수익 나면 여러분들 금방 계좌가 불어나요. 자, 시젠.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급등이 또 나와줬어요. 자, 인성정보. 1월 달에 조영호 전문가의 가장 큰 히트작입니다. 2월 달에는 신성델타테크. 사실 1월 달에 이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좀 편안하게 그리고 자진 매매 하지 마세요. 자진 매매. 지금은 제가 강조했던 게 어떤 매매냐면은 엉덩이 매매. 자진 매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요 수익이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키를 잘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인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에 가장 취약을 한 거예요. 방향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하려고 해요, 자꾸.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그 중에서도 누구? 조영호. 자.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집, 2024년도 증시 전망 자료집인데 조금 더 일찍 받으셨으면 이스트 소프트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수익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써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써놨어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주식 하실 때 이제 캔들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인데 적산병 많이들 알고 계신데 내용이라든가 이 적산병을 내가 실전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주식에 대한 기초는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 조영호 전문가가 확실하게 이 캔들에 대해서 또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강세 섹터 2차 전지 쪽 살펴봤고요. 또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을 보면서 어떻게 매매하면서 수익 낼 수 있을지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2024년 증시 전망과 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자료집, 또 캔들 자료집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포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률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비결을 오늘 강의로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네. 아까 저희가 그 수익률 봤을 때 신성델타테크가 34% 넘게 가장 크게 수익을 봤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아 그래 올라갔어, 조용호 전문가님 말 듣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지 좀 큰 수익 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 좀 잘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오늘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초전도체로 해서 정말 네. 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1월 3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신성델타테크를 이제 말씀드렸고, 요게 지금 써 있는 게 뭐냐면은 2차 매수예요. 2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중 확대 중, 비중 확대입니다. 비중. 비중 확대. 이때가 첫 공략은 75,800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분할 매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중 확대. 그러니까 뭐를 한 거냐면은 신성델타테크는 철저하게 추세 매매를 한 거예요. 단기 추세 매매. 자, 신성델타테크 14713 이렇게 써 있네요, 숫자가. 네.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14713. 이거는 주가 정률 상승 그렇죠? 비율이죠. 네. 예. 1만 원,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줄여서 주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주정.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의 약자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까 좀 자세하게 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신성델타테크를 차트를 줄이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온 곳에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되죠. 힘.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조금씩 이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이지 그거는 랜덤 워크니까. 근데 이 힘이, 이 작용했던 이 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매매 기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매매 기법이 아니라 급등주,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잖아요. 급등주. 이 급등주 매매 기법이에요. 급등주 매매 기법. 근데 이 급등주 매매 기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단어가. 눈치채죠? 추세. 그렇죠. 추세. 여러분들 지금 앵커님도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데 네. 이거 우리가 서로 뭐 그것도 아니에요. 말 맞춘 것도 아닌데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모르신다 하시면 반성하시고 꼭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급등주 추세 매매를 할 때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굉장히 유용하고 이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매매 기법은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미리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주가는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럼 만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 상승 파동이. 여기서 힘이 들어왔다. 힘.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종가상으로 끊기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거는 자동. 자동. 얼마 움직여요? 3만 원씩 움직인다. 3만 원. 그러면은 여기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거 어디 목표가 어디예요? 많이 질문하세요. 이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거 주가정 상승비율 알면. 없어요. 그렇죠? 네. 7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7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정말 조용호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주가정 상승비율 설명을 듣고 에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7만 원 오잖아요. 심지어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포인트가 시작되는 그 브레이킹 포인트가 역시 또 7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그거 하고 다시 내가 재매수까지 노릴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10만 원. 최근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근 최근 3일간 최근에 3일 동안에 이 주가를 좀 크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때 10만 원을 살짝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주가 정류 상승 비율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곳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지배를 한 거예요. 다 뜯어먹었어요. 뼈까지. 생선에서 여러분들이 살코기 다 뜯어먹은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조영호 전문가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34%. 왜? 주가 정류 상승 비율을 아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단. 보수적으로. 하지만 제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초전도체는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적으로 접근하자. 이 부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이 사회가 증시뿐만 아니라 가장 갈구하는 게 뭐냐면은 소재입니다. 소재. 아니 우리가 뭐 자기 부상 열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 소재가 이제 지금 시중에 있는 이 소재로는 안 돼요. 정말 획기적인 소재가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초전도체다. 그러면 이거를 테마성으로 보면 안 돼요. 산업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와중에 처음에 LK99에서 시작된 그 영구적인 어떤 그 바람이 이제는 미국, 중국, 유럽 통해서 각종 논문이 쏟아지고 있고 3월 8일 날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 같은 대중들에게 이제 한 달간 공개가 돼요. 만약에 이 꿈의 소재가 초전도체가 맞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근데 이거는 아직 미확정 현실이죠? 그럼 방송에서 이런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은 와 저랬어? 막 하면서 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장중에 정말 안전하게 타이밍, 가이드 이걸 드려요. 아시겠죠? 아까 주식에서 필요한 건 뭐? 방향키다. 그 방향키 모르니까 전문가 필요한 거고 그중에서 방향을 제일 빠르고 잘 아는 전문가가 조용호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마시고 신성 델타 테크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방향키가 잡혔다. 그리고 전략이 세워졌다. 주가 정류 상승 비율로. 그러면은 테마가 어디예요? 초전도체죠. 요게 1등주. 요 2등주 찾으면 되겠네요. 2등주. 근데 흘러가는 걸 보니까 주가가 특성을 갖고 있더라. 마이너스 2,300원씩 밀리네. 2,300원씩 밀리고 나서는 급등이 나오더라. 그죠? 이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울경제TV 여기 4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오늘 얼마나 가요? 이거보다 더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주시고 이따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의 직구 종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로 신성 델타테크 또 파워로직스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히든 종목, 전문가님의 직구 종목을 설명해 주시는 파트인데요. 자, 오늘 잘 들으시고 이거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익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네. 우리 홈런을 갈 수 있는 직구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동국홀딩스 홈런 네. 종목이죠. 홈런 종목이죠. 그리고 그 전주에 드렸던 HD 현대건설기계 2루타에서 지금 현재 3루타. 그리고 향후에 몇 개월 지나면은 그거는 홈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직구 히든 종목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받아치셔서 최소 2루타 이상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 종목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승부 볼 종목이고 무려 두 가지의 빅 테마를 품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좀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수직 낙하하면서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항상 실적이 눈에 띄게 갑자기 늘어나는 즉 퀀텀 점프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주가가 낮은 레벨에 있다가 어떤 테마라든가 이슈를 몰고 갑자기 바닥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 그죠? 그래서 제2의 제주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터리가 이제 나온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폐배터리라든가 배터리 재사용 요 이슈가 올해 이후, 올해 중순 이후부터 이제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항상 주식은 선행을 해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벤트 전에 항상 주가를 선행을 하는데 보통 6개월이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요 주기도 더 빨라졌고 지금 시점에서 다양한 고객군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앞장에서 보셨던 이런 수주 잔고 요게 퀀텀 점프하는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 바로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 종목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유망하고 주가 수준도 매우 낮은 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종목 제가 그렇게 1월달 중순 이후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바로 초전도체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두 가지 테마를 빅 테마를 모두 품은 종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노란톡방 꼭 들어오세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윤곽이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리포트를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잘 봤더니 주가가 하염없이 눌리고 계속 눌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이제 캔들 나오면서 주가의 단을 잡죠. 그리고 나서 나온 이 급등.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될 것인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잡아가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방송 지금 오늘이 다섯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 1루타 홈런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홈런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동국홀딩스라든가 현대건설기계 한미사이언스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 또 장중에 단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 꼭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전문가님의 자료집까지 무료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0082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2월 1일에 매수했던 동국홀딩스가 무려 21% 수익을 봤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 타점 공개해드리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세를 파악하며 종목을 어떻게 고를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가 정률, 상승 비율까지 배워봤는데요. 또 오늘의 직구 종목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